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흰 수마자라고 하는 동물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봐서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 한겨레 기사고요. 멸종위기 1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물고기를 보니까요 정말 수수하게 생겼고 그죠?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은빛 빛깔과 이런 게 굉장히 또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한 5cm 정도 되는데 이게 멸종위기 1급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물고기죠. 그래서 한번 어떤 물고기인지 찾아보도록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런 미호천이라는 곳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흰수마자가 발견됐다. 네, 여러분 미호천이 어디냐면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이라고 하는 이 하천이겠죠? 그렇죠? 충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수마자 서식을 확인했다고 이치를 밝혔습니다. 흰수마자는 이것과의 한국 고유종 물고기로 흰 수염이 나서 흰수마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기 흰 수염이 있나 보죠? 여기에? 조금 이걸로는, 여기 조금 보이네. 그죠? 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종 물고기래요. 우리나라에서만 산다는 얘기죠. 그죠?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물고기인데요. 그죠? 처음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 수수하지만 참 자랑스러운 물고기입니다. 그죠? 예. 주로 낙동강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래요. 그래서 멸종위기 1급 희귀종이다. 근데 충청북도에서 발견됐네요. 그래서 충북 생물 다양성 보전협회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양서 파충류 등 종조사 연구기관인 무슨 컨설팅 회사 연구원이 흰수마자 개체를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두 개체를 확인했다. 서식지네요. 그럼 그쵸? 이야, 신기하다. 그쵸? 그래서 1983년에서 85년 사이 어류학자 등이 금강 미호천에서도 흰수마자 개체를 확인했지만 이후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만이야? 36년 만에 미호천 흰수마자 서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야, 이거 되게 잘 보호해야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네. 그다음에 세종보 상류 본류 구간 미호천 하류 무심천 등 다양한 공간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 잘 살고 있나 보죠. 그렇죠? 털을 잡아서 정밀 조사를 통해서 유입 경로와 서식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유입 경로? 그럼 여기 원래 살지 않았다는 건가? 그런 게 아닐 텐데. 그렇죠? 어디서 왔냐 이거겠죠. 앞서 세종보 주변에서도 흰수마자 서식이 확인됐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게 있네요. 박 사무처장은 흰수마자의 서식이 확인된 미호천 일대에는 미호교 설치가 진행되고 있대요. 뭔가 건설 현장인데 여러분 아무래도 그 다리 설치하면은 거기 뭐 그 진동 같은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건축 뭐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을 테고 그죠? 부서 그 어떤 서식지를 또 파괴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서 잘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흰수마자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게 충분한 조사와 함께 보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 여러분 이거는요 장기적으로 보면 뭐 다리 같은 건 결국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흰수마자 한번 이제 멸종하면은 다시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거 뭐 한국 고유종이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낙동강에서도 거의 사라져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진짜 만약에 멸종돼 버리면 그건 진짜 우리 세대가 지는 커다란 죄악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후손들은 못 보게 되니까 그런 동물이 있었다라고 그냥 말만 듣게 될 테니까, 그죠? 이것도 참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인간 때문에 참 어쨌든 이 흰수마자라는 게 지금 이렇게 멸종 위기에 놓인 것도 그죠? 대부분은 또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질이 오염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보존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 그죠? 이렇게 수수하지만 아름다운 물고기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처음 알았는데 그것만으로도 좀 가슴이 되게 벅차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 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정말 큰 영광이겠습니다. 항상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